2010년 3월에 북한은 우리 해군의 천안함을 어뢰로 폭침시켰습니다. 그리고선 공개적인 증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아닌 듯이 모든 행위를 베일에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나 국제조사단은 천안함 폭침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맺었습니다. 그 결과 대북 제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24 조치가 2010년 5월에 단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북 경제제재 조치 이외에는 이렇다 할 군사적 보복 공격을 단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후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같은 해 11월에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때 우리 영토주권은 한국전쟁 이래 또다시 북한이 포격으로 불길에 휩싸이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화염의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상황을 당하고도 당시 우리 정부는 또다시 아무런 보복 공격을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럴 상황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남한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고 벌써 임기 절반이 지나갔지만 당초 기대됐던 남북관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서로 대화는 하고 싶은데 바로 이 524 제재 조치에 덫에 걸려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사과 없이는 남쪽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여론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북측은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524 제재 조치를 먼저 풀고 기존의 대북 강경 정책에서 탈피해서 북한의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도록, 그래서 대화 정책으로 한국의 대북 정책을 전환하도록 만들기 위한 대남 벼랑 끝 대화 정책을 지금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시도가 바로 작년 4월에 무인기 파견이었습니다. 북한은 청와대 뒷산과 파주 그리고 독도 인근 등에 무차별적 무인기를 띄워보내서 우리 정부를 위협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아무런 보복 조치를 단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북한군 비무장지대에 우리 영토로 돌아와서 지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인지 북한은 또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릴 것입니다. 이번에도 남한은 말로 몇 번 떠들다가 끝날 것이야. 또 공격 못해. 당신들이 무슨 수로 공격을 하나. 이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확전되면 전쟁에 공포심에 덜덜 떨면서 말이야 뭘 못하겠어.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멈추게 하지 못하느나 북한의 이런 불장난은 통일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원래 전략이란 여기에서 거기로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의 대북 국방 전략도 기존에 여기에서 오늘의 거기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의 공격에 대해서 실효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군대는 군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라 국민과 국가 전체를 무력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국제사회에서 우스갯소리가 됩니다. 이 엄청난 비극과 절망으로부터 이제 대한민국 벗어나야 합니다. 통치권자는 오늘 클로징 멘트를 명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